안녕하세요. 매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1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HLB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포괄손익계산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해 보시면, 38기 1분기에 이번 내용의 매출액을 보시면 4월 25일에 이제 발표되었던 잠정 실적 공정 공시 내용하고 좀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거의 이제 동일한 수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634억 정도 동일한 수준이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시면 1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회 때 나왔던 실적 영업이익이 186억인데요. 188억인데 여기보다는 좀더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익단이 좀더 늘어났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근원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과 이 수익단에서도 FA와 노트스 관련되는 부분의 합세가 상당히 실적단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 바이오주 형태에서 실적과 모멘텀 요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실적단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M&A를 통해서 이 재무적인 리스크를 좀 극복하는 어떤 순조로운 출발을 1분기부터 했고요. 모멘텀에서는 뭐 크게 보면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게 이제 나노제네 나노코박스인데 이 이제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과가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당초 기대감보다는 좀 떨어져서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질적인 이제 NDA,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어떤 NDA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내년도 1분기까지 NDA 관련되는 신청을 마무리하겠다 순차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과 추가 이제 기대감들도 계속 이제 형성되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 불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급등의 흐름을 오늘까지도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오늘의 어떤 주가 흐름은 장 초반에 비해서 이제 윗골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며칠 동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단기 가열 종목 지정 3거래일 이제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래서 단기 가열 종목 지정 요건이 좀 복잡해요. 내용 자체가 요게 이제 뭐 코스닥 업무 규정과 시행세칙 여기에 따라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데 예고일이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10거래일이니까 칼렌더 데이를 빼고 2주 동안에 어떤 특정일에 해당인 아래 세 가지 어떤 요건을 모두 이제 해당되고 엔드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해당 일의 종가, 직전 거래 종가 및 지정액을 전일 종가 대비해서 상승한 경우 이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래서 1, 2, 3번의 요건이 주가 상승률이 40일 거래의 종가 평균, 그러니까 3월 21일부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130%니까 1.3을 곱한 그 가격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 더 크면 1번에 해당될 거고요. 거래 회전율은 이제 거래 대금을 종가고 이제 총주식수로 곱한 걸 이제 나눠서 하면 이제 거래 회전율인데 이것도 이제 직전 40일 일별 이제 거래 회전율 평균의 6배하고 당일 포함한 최근 2거래일에 일별 거래 회전율이 이거보다 늘면 해당될 거고요. 주가 변동성은 이제 최고가, 최저가, 뺀 거를, 최고가, 최고가 더한 거를 2로 나눈 것을 전체로 나누는 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40일 거래에 이렇게 평균한 것에 1.5배 한 거하고, 당일 포함한 2거래일 일별 주가 변동성이 이제 이거 능가했을 때, 요세 가지 부분이 되어서 조건을 만족하고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가열 종목 지정이 된다. 그래 되면 이제 3거래일 동안에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거래가 적용된다. 이 내용이 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다닐까 이제 우려대로 조금 이제 행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뭐 올라가는 것들은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HLB가 쏘아 올린 공, 바이오주들이 이제 시장 대비해서 부진했는데 HLB가 원체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계열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어떤 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끌었다는 부분이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그동안에 어떤 불안정한 어떤 정시 한계에 짓눌렸던 바이오주들이 요게 뭐 글로벌 3상의 그 1차 이제 평가 데이터를 유효성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재를 주가에 반응을 좀 했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60% 정도 올라왔던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뭐큰 수급이 외국 기관들 쪽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난 이제 10일부터 HLB 종목들을 외국 기관들도 좀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이 할인율로 나누어서 인트릭 밸류를 나누는데 이 할인율 자체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분수로 결정되는 가치 자체가 낮아지는 게 이제 바이오주들이 대표적이죠.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실적이 좀 미미하고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이제 주가 형성을 대부분 하는 게 이제 바이오주다 보니까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이 모멘텀을 지금 자극하는 이슈가 HLB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선양낭성암, 그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 세 개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NDA의 어떤 기대감을 지금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다음 달에도 하케 모멘텀, 하반기에도 계속돼 적용.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1분기까지 NDA를 순차적으로 이제 신청한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어떤 하케 모멘텀,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떤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에 등장하는 이제 업스트릭트, 초록 관련되는 발표에서 선양 남성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이번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9월 달에 에스모 학회 이전에 또 이제 모멘텀 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도 계속 이제 당분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모멘텀이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이제 본래부터 이 저분자 화물질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경제 좀 싸고요. 이 인디케이션 확장이 요긴한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병영의 파트너로서도 상당히 효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가치가 이번에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지금 이제 결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 현황이 간암 1차, 위암 3, 4차, 선양암 1차. 그래서 1차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떤 시장 규모라든지 선양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표준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번 이제 2차 관련되는 데이터, 이상 관련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요. 가속 승인으로 NDA 신청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고, 이 간암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암 시장에서 6위 정도의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병용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9월 달 에스모 학회에서 풀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추가 임상 이외에도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뭐 위암이라든지 폐암, 유방암, 다른 암 중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릴리주마의 어떤 변용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닌의 가치가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이제 커져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5개 암 분야에서 효과를 볼수 있는 임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암 3차차는 이미 이제 2019년도에 임상이 끝난 상태에서 FDA 요청을 항서 제약의 어떤 부분 데이터라든지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FDA가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동학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제 코어트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이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3, 4차지만 이게 성공하면 향후에 이제 1차, 2차까지도 뭐 장기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 선양 남성화, 요거 이제 표준적인 어떤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연속적으로 지금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1차 유효성 뿐만 아니라 이제 2차까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상용량을 위해서 2차에 이제 ORR, 그 다음에 질병 통조율, 그러니까 뭐 객관적 반응률과 질병 통조율은 완전 간에와 부분 간에와 안전병변까지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수치가 괜찮다라고 하면 뭐 항암제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데이터가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만족하면서 이 부작용도 지금 이제 낮은 어떤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에서 완벽하게 좀 구현이 된다면 상당히 좀 기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이제 다가오는 학회에서 어떤 데이터 발표, 그래서 이 분석이 진행되면서 요 기사가 나올 때마다 HLB 주가들은 계속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간암은 전체 이제 항암제 환자 평균 5년 생존율이 한 70%인데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혁신 신약에 대한 어떤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분야다. 기존에 이제 바이엘의 넥사바 말고는 지금 뾰족한 어떤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1분기 영업이익 흑자 관련되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HLB가 오늘 저 윗꼬리가 나오면서 장중에 한 48,200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 이제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늘도 조금 이제 추가 분할 매도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간 좀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일단 일정 부분 매도를 좀 해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향후에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박스권 라인에서 34,000원대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갔고 4만원대도 이제 넘어갔고 오늘 이제 5만원대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갔던 라인이니까 이번 주는 이제 4만원대 라인들이 어떻게 이제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가 이제 사실 이제 작년에 올라왔던 것의 중심 라인은 이제 5만원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HLB가 뭐 급등이라든지 아침에 오전에 올렸듯이 뭐 쇼트퀴즈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의 수급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5만원대를 이제 강력히 이제 넘어가서 지지가 되게 되면 뭐 작년에 이제 9월달에 이제 69,100원 정도의 이 고점까지의 어떤 행보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라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돌파 라인이 이제 이 4만원대 라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4만원대 라인이 종가상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차트상으로는 이제 뭐 8만원 라인대까지 가격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5만원 8만원대까지 박스 윗 라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어떤 주가의 어떤 그 조정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유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매매 관여율이 0.33입니다. 그래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기관 매도, 개인은 소폭 매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HLB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점에 이제 뭐 주가의 흐름에서 이 모멘텀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학회, 그다음에 이제 뭐 9월 달 학회라면 보통 이제 7월 달, 8월 달에 관련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계속 이제 모멘텀은 이제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러닝 컬렉션 형태로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좀 기다렸다가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의 어떤 전략을 삼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화가 오시는데 좀 알려드리면 HLB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이제 그 주식 투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카톡방을 좀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 이제 주소는 여기고요. 여기 참여 코드가 좀 있어야 되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면 코드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